그 말 끊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말하다가 죄송합니다. 이중 멘트를 할 때 서태지 선배님 따라할 건 있거든요. 이게 뭐죠? 아니라고 이 X야.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유나 같이 하는 거라고. 아, 같이 하는 거야? 저희 멤버 유나 씨를 제가 스튜디오에 초대를 해봤어요. 이야! 저희로 말할 것 같으면 거의 한 5, 6년을 동거 등록했죠. 그쵸, 벌써. 와. 사실 유나 씨가 저를 화장을 이제 해주러 나왔는데, 우리 컨셉을 뭘로 전지. 저는 요즘에 코로나로 이제 사람들이 거의 집에서 이제 뭐 데이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집콕이라고 하죠. 자기 소개예요? 숨겨왔던 나의 소개 아니죠? 아, 저 소개 아니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일단 됐고요. 네. 제가 말 끊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말하다가 나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뭐 얘기할 때 까먹었어. 네.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데이트를 하는데, 네, 이제 메이크업을 조금 쌩얼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요즘. 근데 뭐 말로는 이제 쌩얼처럼 보이는 이제 얼굴이지만 이제 하고 들면 아주 정성스럽게 눈썹, 눈, 입 다 한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온 거야? 아니요, 저는 오늘 좀 촬영을 하니까 조금 신경 쓴 거야? 신경 썼어. 유나 씨가 저희 멤버 중에 눈썹이 제일 진하고 제가 저희 멤버 중에 눈썹이 제일 없어요. 약간 반썹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근데 눈썹이 되게 이뻐요, 진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컴플렉스인 눈썹을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 걱정이 있어요. 저는 눈썹을 그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썹을 그려본 경험이 없어요. 아, 그려본 적이 없어? 그려본 경험이 없어서 눈썹을 잘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다. 난 사실 저는 눈썹 잘 그리거든요. 그니까. 그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깨 넘어 보셨으니까 한번 트라이 해봐. 아, 자, 한번 확인만 좀. 아, 그래도 틀은 있으니. 네, 틀이 있으니까. 틀이 있으니까. 틀이 있으니까.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걸 파처럼 넘기고. 알지? 엄마들 이거 넘기는 거 맞아. 아, 이거 왜 넘겨? 구독! 죄송합니다. 네, 늘 그렇듯 기초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약간 내가 이렇게 너를 보다가 나를 보니까 겁먹나면서 그냥 나만 그래? 샵에서 이거 선생님 이렇게 해주실 때 되게 시원하지 않아요? 아닌 말. 나 생각을 하고 있는 적이 없어. 아닌 말. 너 손찬이 나만 한번 만나봐. 아, 너무 쫀득해. 아, 왜 이렇게 쫀득해? 아나 깜짝 놀랐잖아. 쫀득하지. 나 되게 쫀득하지. 좋은 거야. 어, 깜짝. 쫀득하죠, 엄청. 그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제 얼굴에 한번. 피부 확인. 어쩐다. 이게 뭐냐면 토너 크림. 제가 화장할 때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네, 손 씻었어요. 네. 뭐야? 왜? 쫀득해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저는 이게 약간 펴 바르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나 언니 피부를 이렇게 만진 적 처음이야. 지금 거의 뭐 5년을 함께 하는데.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여러분 이렇게 큰 거 보신 적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무슨 귤인 줄 알고 약간 한라봉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게 원래는 요만했어요. 그래, 근데 그렇구나. 내가 이제 흡수시키려고 물을 좀 묻혔더니 이게 커진 거야. 아, 그래? 한라봉만 해줘서. 아니, 주먹만 해. 아, 일단 화장 좀 해봅시다. 네. 어때요? 느낌은 괜찮죠? 네, 느낌 괜찮아요. 어때? 샵 선생님들의 기분 느껴봐.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토너 크림 같은 건 어디 위주로 바르냐면 약간 이 가운데. 왜요? 어차피 여기는 그 뭐냐 컨실러 쉐딩 하잖아. 유나요? 이중 멘트 갈 때 그 서태지 선배님 따라했던 게 있거든요. 저희가 출근길에 유나 씨가 이렇게 단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변했었대요. 맞아. 이렇게 단발이었는데 아니 애가 여기만 일자로 화장을 한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가리니까 아주 개그맨이었어. 어? 왜? 눈썹이 없었어? 안 돼! 아, 이런구나. 제가 눈썹은 항상 평생 있었어가지고. 이걸 잘 몰라요. 이 안 돼! 됐어요, 일단. 톤업은 되네요. 네, 톤업이 됐습니다. 그다음 바를 거는 제가 파운데이션을 잘 쓰진 않는데 가끔 써요. 이게 약간 광이 나더라고. 광채. 오. 이름이 광채 파운데이션이에요. 되게 매니큐어 같다. 이것도 한 이 정도만. 근데 언니가 피부가 좋아서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늘 하늘. 어, 이렇게. 개떡같이 머리도 찰떡처럼. 응. 근데 약간 유나 너는 평소에 되게 연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지. 어 맞아요. 그래서 뭔가 화장기가 별로 없는 스타일. 근데 왜 그런 거야? 진한 느낌이 싫어. 아. 뭔 느낌인지 알죠? 어, 어. 저는 얼굴 약간 그것부터 다 하고 하거든요. 아, 네. 약간 그 아만 써. 왜 이렇게 하면 뭔데? 어? 이렇게 하면 윤곽이 잡혀요? 이거요? 네. 이걸 함으로써 약간 나의 그거를 좀 보완시킨다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까지 깎는 거야? 어, 이거를 여기를 했잖아. 여기도 쳐줘야 돼. 아 그래? 왜?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좀 해줘야 어. 저도 어디서 봐가지고 뭘 좀 챙겨간다 보네도 좀 그래도 나서 아니 내가 너 얼굴 보고 기억이 나서 지금 나 오케이 오케이 제가 눈썹 색깔을 두 가지를 갖고왔는데 네. 이거 뭐 초록색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러면은 봐봐요 이거 언니가 색깔을 봐봐 이거는 이 색깔이고 이거는 이렇게 이 색깔이거든 어? 초록색 아니야 이거? 아니야 검은색이야 뭐가 나을까? 지금 약간 검은색스럽지 않아 나? 그건 그래 그치? 그러면은 제가 눈썹을 그려본 적이 잘 없어서 틀대로만 그려야겠다 약간 저는 결을 살릴게요 그림을 그리니까 아 왜 저래 근데 원래 이런 건가? 왜? 눈썹이랑 그린 거랑 따로 노나? 어떻게? 언니 내가 원래 눈썹 그리는 게 이런 느낌인 건가? 어떤 느낌인데 지금? 프리다 칼로가 될 것 같아요. 야 프리다 칼로 좋아. 아 그래? 어. 아 다리를 좀 벌려야겠어. 적극적인데 아 부담스러워. 약간 아치형으로 해볼게요 이번에. 네. 미국 여자 스타일 아니야? 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인데 또 이건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여기는 털이 있고 여기는 아니라고 X야 바삭이라고 X야 이 X식이 괜찮아 그래 어, 언니 좀 세졌어 그래? 어 아, 저의 제가 모신 게스트들은 그 누구도 어. 예쁘단 말이나 멋지단 말 할 때 다들 의아해하는 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썹은 약간 광 제가 광에 조금 약간 민감한가 봐. 네. 이게 뭐냐면 봉긋필이라는 조성아의 조성아 TM 봉긋필. 오. 근데 저는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잘못하면 이게 겉목이 되거든요. 오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 남자가. 누구야? 남자 지나가던 남자. 그려주세요. 이것은 뭐냐면요. 제가 쓰는 팔레트예요. 아이 팔레트. 클리오 거. 핑크니까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쓸 거예요. 네. 이 색깔이랑 이 색깔.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도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를 살짝 삼각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를 이렇게 좀 기트임 효과를 주는 스타일로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애교살. 근데 언니가 애교살이 좀 있는 편이니까 살짝만, 틀만 어? 괜찮은데? 괜찮아? 어. 나만 아는 지금 그거 같아 제가 아이 메이크업 중에 제일 신경 쓰는 게 속눈썹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탑코트예요 안나수이 제품인데 이쁘다 어, 이쁘죠? 마스카라 하기 전에 처음에 이걸 잡아줘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흰 액체잖아요 그래서 눈이 흰색이 돼. 그래서 갖고 온 게 있죠. 그렇죠, 그거. 이게 뭐죠? 이게 뭔데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리얼이라는 아니, 게. 쓰레기 소각산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썼던 겁니다. 이게 뭔데? 샵에 가면 이렇게 면봉으로 속눈썹을 이제 맞아, 먼저 고데기를 해줘요. 언니가 지금 너무 제각각이라 이걸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조금. 맞아. 잠깐 입에 좀 댈게요 아니 이게 안 잡힐 것 같은데? 나 일어나도 되나요? 네 최대한 펴보겠는데 기대는 하지 말아요 애초부터 안 했어요 기대는 저희는 생얼 메이크업이니까 제가 이렇게 화장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뭐가 없다 당연한 거예요 생얼 메이크업. 생얼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양아치.
어때? 어. 괜찮아? 어. 이것은 에뛰드하우스의 젤 아이라이너입니다. 이지피 젤. 원래 젤 아이라이너만 써요? 네. 나도. 아 진짜? 응. 근데 젤이 편해. 편해. 이거는 같이 들어있던, 딸려왔던 보시고요. 이거 봐봐, 이거 많이 썼지? 어, 많이 썼네. 애착 아이라이너, 애착. 이걸로 점막만 좀 채워줄게요. 떨려요. 아파? 아 눈물 나. 나가지 말고 그냥 그려. 시끄러워 죽겠어. 아 눈 아파. 시간이 오래 가면 시끄러워. 알았어 알았어. 나 봐봐. 지금 언니 솔직히 피부가 좋은데 그래도 컨실러? 어 그래도 갖고 왔으니까. 이 컨실러는 웨이크메이크 알죠? 이거 많이 쓰시더라고. 유명하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촉 해요. 이런데 조금 특별히 뭐 이 점을 가려주세요 뭐 이런 거. 어떤 거 없는 게? 이거를 얹은다듯이 얹은다. 이제 화장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아쉽죠? 약간 밥 아저씨 같지 않아요? 그 미술 하시던 참신하죠? 아쉽죠? 아쉽죠. 이제 다리를 살짝 이제 오므리고. 아 근데 또 빼먹은 게 있어요. 죽는다? 뭔데?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립밤을 발라야 돼요. 이게 맞아, 제일 맞아. 중요한데. 어, 나 입술 건조해. 아 근데 이거를 제가 까먹었어요. 이게 원래 에 해봐. 이번에 으 해봐. 어 잘한다. 어떻게 아 에. 알았어 안 할게. 구독했니? 이거를 원래 발랐어야 됐는데. 이것은 바세린이에요. 바세린. 색깔 살짝 있는. 유명해. 일단은 네. 여기까지는 다 됐고 딱 한 가지만 가져왔어요. 유정 언니한테 발라주고 싶은 색깔. 이거 한 5년 전에 쓰던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똑같은데 이거? 아니야 다른 아니가 거야 이거. 다른 건가? 어, 그건 또 다른 거고. 건가? 아니요. 어 그래? 어. 통이 똑같은데? 통이 비슷한데 아니야. 한 5년 될 거 같은데? 아니야. 봐봐 새 거 새 거. 봐봐 색깔 보면은 언니가 조금 아... 괜찮아 할 것 같은 약간 아... 그 중에 핑크 중엔 그 중엔 키스를 부르는 입술. 끝났어요? 아 마지막 제가 아, 이제 마지막에 메이크업 픽서를 쓰거든요. 세팅 메이크업. 야 근데 메이크업 픽서는 진짜 효과가 있어? 있긴? 어 근데? 어?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서 말려요. 좋아요 했니? 알람 설정은? 나는 너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어, 평소에 딱 이 정도. 그래? 좋아. 한번 보겠어. 이제 봐도 되나? 자신 없는 표정 하지 마라. 아, 너무. 어머! 뭐로 안 했어! 야, 내가 쌩한 메이크업이잖아. 이거 하는 거 지금 이게 얼마나 걸린 거야? 지금 얼마나 걸렸어? 한 30분 걸렸나? 이거 하겠다고 지금? 어, 네. 아, 언니, 내가. 말했죠? 쌩얼인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정성스럽게 한 메이크업이라고. 그러네. 나쁘지 않아요. 뭘 나쁘지 않아. 좋구만. 어때요? 화장한 것 같아요? 쌩얼 같아요. 그죠? 그럼 됐어요. 그럼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서 자기가 하면서 이 화장이 잘 안 되더라도 이거는 쌩얼 메이크업이다 계속 강조하는 게 내가 신상치가 않아요. 아니 이게 쌩얼 메이크업. 근데 나도 평상시에 나도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 나쁘지 않아요. 개취니까. 어, 저는 딱 이 정도가 이제 집에서 남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적당한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쌩얼은 컨셉에 충실한 메이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약간 10점 만점에 한 6.5점? 약간 류나 씨는 깔끔한 느낌으로 정돈을 잘 해줬어요. 아, 근데 매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게 엔딩에 있잖아요. 어, 그게 뭐 있더라고. 계속하면, 시청을 잘했구나, 이어서. 근데 약간 이게 뭐 승현 오빠는 자기가 아이돌 때 썼던 약간 인사 시그니처 있잖아. 우린 없어. 그죠? 우린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얼굴, 내 얼굴을 부탁하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내 얼굴을 부탁해. 내 얼굴에 딱, 부탁해. 딱 이렇게 시그니처를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해주실래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내 얼굴을 부탁해.